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도 쉽게 길러서 먹을 수 있는 새싹보리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료에 있어서는 쌀보리. 저는 지금 없어서 쌀보리를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겉보리가 더 좋답니다. 근데 쌀보리도 좋고 겉보리도 좋고 이렇게 싹은 잘 나와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겉보리 중에서 큰 알보리 1호가 굉장히 품종이 좋다고 합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파종량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냐? 저는 이걸 재보니까 이 종이컵 있죠? 조그만 종이컵. 이 종이컵에 넣어서 가득 채워가지고 재니까 160g이 나왔어요. 한컵 200g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가 60cm, 세로가 30cm인 이러한 스티로폼에 하나를 이렇게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겉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상토, 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토는 원예용 상토거든요. 그러면 하원에 가도 있고 농자재 마트에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상토를 하시고 물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새싹보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겉보리를 바로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해도 되지만 싹이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물에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이나 이런 데다 놓고 이 물을 이제 부어서 놓으면 돼요. 이렇게 불려 놓으면은 여기에서 싹이 나오겠죠? 그래서 싹이 나오는 조건을 충분히 이렇게 해준 다음에 불리는데 그럼 어느 정도 불릴 것이냐? 12시간 정도만 불리시면 돼요. 12시간 불린 다음에 12시간 불렸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거를 이제 체에다 받칩니다. 이렇게 받쳐서 3시간 정도 물을 빼줍니다. 물을 빼준 다음에 이제 뭐 플라스틱 용기에다 해도 되고 뭐 아무데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활용을 했어요. 이런 저기 용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용기에다 딱 넣고 비누로 딱 이렇게 밀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밀봉을 해서 보통 새싹이 자라나는 온도가 8 내지 20도씨를 유지해주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실내 온도에 따라서 싹이 나오는 것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저희 온도가 한 19도, 20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실내 온도가. 그러니까 하루 되니까 싹이 조금 나오네요. 끝에 싹이 나온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파종을 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한쪽 끝이 이렇게 하얗게 나왔죠. 이렇게 하얀 저기들이 막 뽀짝뽀짝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얀 나오잖아요. 길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얗게 싹이 움트면 그때 이제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싹이 난 보리를 한번 파종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스티로폼에다가 2, 3cm 될 정도로 상토를 바닥에 깔았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기에다가 전체를 다 한꺼번에 파종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간격을 두면 좋잖아요. 절반 먼저 뿌리고 며칠 후에 또 이쪽에다 뿌리고 그러면 잘라먹는 그 토우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반만 파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싹이 난 보리를 뿌립니다. 뿌리는데 서로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건조가 많이 돼 있네요. 그래서 그냥 해도 되지만 여기다 먼저 물을 좀 뿌려준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토가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좀딱 뿌려주신 다음에 이 상토 있죠? 이거를 보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 살짝 그러니까 뿌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수경재배 할 수도 있어요. 물에다가 기르는 거. 그러는데 그냥 물로 했을 때보다는 영양소가 이 상토에가 영양 그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고 기능성 물질도 더 많이 함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토를 이용한다든지 또 일반 흙에서도 약간의 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에 이러한 물뿌리개로 두번 내지 세번 정도 물을 이렇게 가끔 뿌려줘요. 정성을 들여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뿌려줘서
이 상토가 마르지 않고 수분이 좀 촉촉하니 있게끔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은 더 훨씬 잘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럼 수확을 할 것이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싹이 싹 올라와요. 그때가 수확 시점인데 크기는 15 내지 20cm가 보통 제뻔이 18cm거든요. 이게 제뻔보다 조금 더 덜 자란 이것을 해서 위에 싹을 딱 잘라가지고 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된장국도 끓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거를 후라이팬에다가 약한 불에서 2분 내지 3분 정도 덕근 다음에 잘잘하게 썰어서 새싹보리 차로도 드실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1kg를 말려서 가루를 내게 되면 한 400g 나와요.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먹으면 될 것인가? 티스푼을 하나, 5g 정도가 하루 복용 적정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조금씩 드시면은 하여튼 하루가 5g 드신다는 그런 생각하에 드시면 되겠고요. 또 피부 미용에도 좋대요. 그래서 그 밑강 있잖아요. 그냥 밑강 가지고도 여러분들 그 팩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밑강이라든지 밀가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즙을 낸 거라고 보리 새싹을 그거를 탁 발라놓게 되면 피부가 보들보들하니 윤기가 나는 그런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즙을 내서 바로 주스로 마셔야 쓰겠다 하려면 새싹보리 10g에 사과주스 200ml 이 정도 기준으로 섞어서 이렇게 즙을 내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사과하고 궁합이 맞대요. 그래서 사과하고 함께 갈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새싹보리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고 어떠한 기능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싹보리에는 식이섬유가 섬유질이 많이 있어서 배변활동이라든지 또는 장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은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아요. 피가 흐르다가. 근데 그 피가 응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새싹보리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에 좋은 영양소라든지 또는 면역력 이런 데 굉장히 좋은데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새싹보리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폴리코사놀이라는 그러한 성분이 바로 기능성 물질인데요. 이거는 당뇨 개선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고혈압, 지구력 증강,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기능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또 포나린이라는 그러한 성분은 바로 간 기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만에도 비만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런 기능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 새싹보리를 실내에서도 길러먹고 또 밭에서도 기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팔계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